안녕하세요. 비행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이번에 독일에 있는 키엘 대학에서 주최하는 음영 임플란트에 대한 이제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카데바랩 할때 다녀왔던 그 키엘 대학의 닥터 다니 오스원오프가 주최하는 팽창 임플란트를 포함한 이제 리컨스트럭티브 서저리, 그러니까 비뇨기 재건? 뭐 손상 있을 때 이게 우리가 다시 수술로 기능을 회복해주는 그런 수술들에 대한 이제 강의였는데요. 팽창 임플란트에 대한 세션은 이제 세 명의 연자가 왔었고요. 한 명은 제이심한이라고 미국에 있는 친구였고, 이제 한 명은 저였고, 다른 한 명은 이제 이번에 학회 주최했던 다니 오스모노프였어요. 독일하고 여기 시차가 있으니까 독일 현지 시간으로 저녁 6시에서 9시 이 사이에 강의를 하는 거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강의를 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의를 제 것만 하고 나오는 거나 혹은 뭐 비디오만 틀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다 듣고 Q&A, 이제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좀 늦게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그 제가 강의했던 주제는 국소마취에 대한 강의를 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제이심한은 이제 감염이 있을 때 팽창 임플란트 감염됐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이제 그 프로토콜이 조금 변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였고, 닥터 다니 오스모노프는 이제 레졸보, 저희가 물주머니라고 하죠. 그걸 넣는 해부학적 위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 해부학 랩, 그 해부학 교실이 되게 잘돼 있어요.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해부학적인 그 연구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인체 해부학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착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여전히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연구가 안 이루어져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음경이라던가 이쪽 장기들은 그런 면이 더 심하고요. 두 번째는 인체는 그다 똑같지가 않아요. 최소한 30% 이상 다 달라요. 형태가. 그래서 없는 근육이 있기도 하고, 없는 뼈가 있기도 하고, 없는 인대가 있기도 하고, 신경이 있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이들을 다 파악하는 거는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도 해부학에서는 연구할 분야가 많고, 특히나 음경이나 제가 주로 하는 장기들은 아직 여전히 많은 연구가 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저는 국소마취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국소마취하고 나면 수술의 통증이 적다, 아니면은 수술 환자가 회복이 좀더 빠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당연한 건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예 어디서부터 모르냐면, 팽창 임플란트를 국소마취로 할수 있다 없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할수 없다라고 아는 거죠. 끝나고 나서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럼 국소마취로 수술하고 났을 때 통증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그게 질문이었어요. 이건 이미 지금 다 연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가령 제가 하는 방식을 응용해서 미국에서는 수술 후에 국소마취를 더해서 수술 후에 환자한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률을 줄일 수 있었다. 그걸로 환자의 객관적 통증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입증되어 있는 바 있거든요. 저는 국소마취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게 눈에 잘 들어오는데, 그분들은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이니까 모든 걸다 이제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당연한데 질문을 받고 나니,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같은 비뇨기과 의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세부 전공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오는 5월에 이제 방금 학회를 주최했던 닥터 다니 오스모노프하고 저 연사님이신 이제 닥터 윌슨을 한국에 모시고 처음으로 팽창 임플란트에 대한 그것만에 대한 이제 조그마한 소학회를 하려고 해요. 제가 주최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거는 기대가 커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의사들끼리 모여서 소학회를 하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야 좀더 기술적인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동양 환자들의 해부학적 구조는 사실 좀 차이가 나거든요. 백인, 흑인하고 약간 차이는 있어요. 뭐 크기 차이보다도 해부학적 구조에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잘 우리가 연구가 되고 그게 반영이 돼서 임플란트가 혹시나 개발이 되고 그런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의사 개인의 혼자서 얘기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회들의 목적은 결국에는 저희가 진료를 더잘 보기 위한 거니까 좀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되게 부러워요. 다른 나라들에서 이렇게 강의를 잘 만들어 가는 걸 보면. 근데 그것도 뭐 팽창 임플란트 자체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독일에 있는 학회도 뭐 횟수로는 이제 4년, 5년 정도밖에 안 됐고, 뭐 해외에 있는 다른 학회들도 보면 팽창 임플란트 학회는 미국 쪽 학회 빼고는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아요. 10년 이내에요, 다들. 우리나라도 이제 좀 시작하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